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제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노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것도 참 제게는 큰 영광이고 또 특권입니다. 제게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우리 친구 신동훈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리즈 중에 오늘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어렵지만 그 가운데 삶을 뒤집는 그런 말씀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할 때 참 그 영어로 하는 강의를 듣는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듣는데 한 교수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딱 뒤집은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이제 하이라이트를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요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부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이것을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믿음과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에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그 남가주 이 LA 혹은 뭐 오렌지, 지금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인데요. 그곳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기치 못한 비가 와가지고 우리 저 이용호 장로님 댁에서 저녁을 잘 먹고 오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는 제 헤드라이트가 하나 나갔습니다. 저는 뭐 여기 이번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이사를 하고 뭐 집을 정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정말 그거를 볼 새가 없었어요. 뭐 이것을 체크할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느끼는 건, 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사실은 매일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준비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정말 편히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고 잔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6시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확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저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은 이 볼륨감이 있어야 얼굴이 좀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오늘도 역시 별로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요즘에 그 굉장히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만물 트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지나 그 다음에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마켓을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만물 트럭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사진을 잘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조상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결혼해서 아버지가 사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이제 사실은 뭐 이 만물 트럭을 가지고 행상을 하면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린 집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 자녀들 위에 누나가 하나 있고 이 조상아 씨 두 명의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다
만물트럭을 하는 행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모든 것을 다 팔고 딸은 주로 공구만을 공구만을 파는 그런 만물 트럭을 하고 이 아들은 주로 무엇을 파느냐 하면 농기구만을 파는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아버지는 뭐 이제는 연세가 77세가 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은퇴하셨고 누나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만물 트럭을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파는 그래서 그가 그 몰고 다니는 이 트럭에는 500종류의 만 가지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까 그 우리가 본 그 만물 트럭에는 보면은 1층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이 있고 2층에는 숙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2층에다가 잠자는 그 침대하고 그 다음에 씻는 거 요리하는 것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이 있는 그런 트럭을 몰고 다니는데요. 그렇게 하지만 뭐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 일을 하지만은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17년을 해온 만물 트럭을 이제 좀 그만해야 할까요?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나왔다 그래요. 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 뭐라 좀 그 뭡니까? 그 구글에 보니까 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면 오늘 예수님은 천국 상인입니다. 이 사람은 500종류의 만 가지 제품을 팔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파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은 바로 행상인이었어. 천국 행상 상인이었는데 저는 뭐 충북 진천 저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그 보따리 장사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뭘 팔았냐면 그때 말로 구리무, 크림을 팔았고 그 다음에 참빛, 그 다음에 뭐 비녀 이런 걸 팔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지게에다가 그 엿장사가 옵니다. 가위질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 다 달아서 못 쓰는 그 고무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때 이렇게 주고 엿을 바꿔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 그 연초 담배를 건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매청에 이렇게 넘기는데 그거 하려면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이 꺼멓게 된 것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이것을 이제 추리는 일을 하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뭐 자기 집 것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 품앗이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저희 집에서 품앗이를 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건조실 안에서 이제 그거를 막 추리고 있는 그 시간에 아주머니들은 다 검은 고무신을 쫙 벗어서 그 앞에다 놨고 그 다음에 밖에서 이제 짤강짤강 이제 이저 가위 소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엿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집에 이제 고무신을 찾아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머니들이 벗어놓은 고무신을 제가 다 들고 가서 엿장사 아저씨한테 그거를 줬대요. 그러니까 엿장사 아저씨가 딱 보니까는 고무신이 다 신을 만한 좋은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엿을 한 도막 주고 제가 이제 엿을 가지고 좋다고 가는데 이 엿장사 아저씨가 저를 따라왔답니다. 집까지. 따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는 안 보이는데 아주머니 소리들이 나니까 이제 건조실 문을 열고 이 신발을 혹시 엿바꿔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철없는 아들이 제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바꿔 먹으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엿장사 아저씨하고 저희가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저희 동네 오면 늘 저희 집에서 밥을 얻어 먹으시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 사실은 이런 천국 상인이세요. 그래서 천국 상인이신데 그분이 파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꼭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강조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흰옷. 흰옷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자그마치 6번 나옵니다.
다른 책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만 자그만치 흰옷이 여섯 번, 그 외 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여러 번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주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무엇을?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예, 벗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옷을 잘 지키고 흰 옷을 입고 있어라 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을 위한 힌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드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복, 흰옷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의의 흰옷을 우리가 정말 입고 있느냐.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 던지게 되는. 그래서 구원에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말이 일곱 번 나와요. 왜 그런가? 이들이 구원 받을 뻔했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이들은 혼인 예식장에까지 들어갔지만은 무엇을 입지 못했습니까? 흰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뻔했다가 못 받는 너무 슬픈 일이 여기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의의 흰 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의 흰 옷은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의의 흰 옷은 상당히 좀 다르게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의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얘기예요. 물론 신약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 성도들의 삶이 변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는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여기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저에게는 정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존경하게 된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사실은 깡패 출신인 그런 친구입니다. 호남 36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방황을 하면서 결국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방황을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항상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들을 이렇게 술을 이만큼 먹고 와서 저녁에 와서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혔대요. 숙직실에 와가지고. 근데 워낙 무서운 깡패니까 제재하지만 건들질 못했는데 어느 날 술을 이만큼 먹고 사실 이 마음에 예수님께로 돌아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한테 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술을 먹고 나니까는 항상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들어온 이 친구를 거기서 이렇게 또 이제 행패를 부리는 이 친구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그날 선생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이불을 깔아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불을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잠자기 전에 이 친구를 위해서 따뜻한 물을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어놓고 이 친구의 발을 닦아줬어요. 근데 발을 닦아주는데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의 마음을 닦는 굉장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그날 밤에 술 먹었지만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진짜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뭐 깡패 출신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깡패가, 그 무시무시한 깡패가 저를 좋아하니 얼마나 저를, 제가 좀 약골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늘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제가 이 친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신학과 학습, 교실 그 수업 시간에도 애가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주 단짝 친구가 제가 됐어요. 졸업한 다음에 목회를 나갔고 목회도 정말 너무 잘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좀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실망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필리핀 가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게 됐습니다. 나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수배된 깡패들이, 유명한 깡패들이 필리핀으로 피신을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 깡패 출신인 이 제 친구가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다가 서서히 그 사람들과 함께 술도 한 잔 마시게 되고 이러다가 결국은 지금은 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렸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가도록 자기의 마음속에 강한 끌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친구 이제 지난번에 여기 와서 주말 부흥회를 했다는 김선호 목사하고 함께 저희들이 손을 잡고 그 밤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목사였던, 과거 깡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목사가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지고 났더니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는 한때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대부분 안식일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과거의 한때만의 그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 지속되는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세마포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흰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교회는 딱 두 교회입니다. 한 교회는 어디냐면은 사대교회. 종교개혁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썼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실상이란 말을 너무 참죠.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바로 이 사대교회는 말틴 루터가 이 로마교회 사제로 있다가 그가 그 수도원에서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 찬 겨울에 이 날바닥에서 그냥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행을 너무 많이 해, 굶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평생 그가 이 어지럼증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가 그때 이제 신학대학 박사학위를 공부해가지고 신학교에서 그가 창세기를 가르치고 시편을 가르치고 나중에 로마서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로마서를 다 가르친 다음에 한 번은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로마까지 그가 순례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빌라도 계단을 옮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하냐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밑에부터 끝까지 기어 올라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마음에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중요했으면 좋았으면 그가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기어 올라가는데 반쯤 올라갔을까요? 그가 그렇게 가르쳤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강하게 자기의 뇌리를 탁
확 때리는데 그 한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확 바꿔버렸어요. 그 말씀이 그를 바로 천주교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순간 자기 무릎을 털고 일어났고 자기는 이제 로마를 떠나면서 자기는 천주교로부터 결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경험한 이 종교개혁의 기별은 결국 교회를 살리는 기별입니다.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활력이 있고 신앙에 재미가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유럽의 그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요 개신교의 모든 교회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개신교 학교에는 그 당시에 그 귀족들, 제후들, 왕의 자녀들이 다 이 개신교 학교로 다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회가 융성하게 발달을 했지만 얼마 못 지나서 개신교회는 그 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천주교에서는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뒤집기 위해서 천주교회가 큰 쇄신을 갖게 됩니다. 쇄신을 하고 학교를 다 새롭게 다 개선하게 되었을 때에 개신교 학교에 보냈던 그 자제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천주교 학교로 다 돌아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분명히 종교개혁의 기별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죽었다. 무엇이 그럼 교회를 죽였는가? 그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헬라어로는 올리간 노마타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지 아주 소수의 a few people만이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다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입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흰 옷을 입고 그의 삶이 달라진 사람들만이 그들은 합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오늘날 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난 이 개신교 안에 흰옷을 입고 합당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a few people. 정말 몇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제가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옷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개신교 전체에 몇 명, a few people밖에 없다. 이야,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개신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렸을까?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별이 교회를 살게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죽은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이거를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대답은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개신교회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강조하다가 율법을 그들은 십자가에서 폐지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강조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정말 교회를 부흥하게 할 것 같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것이다. 아,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굉장한 것을 제가 이 계시처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순종을 경시하면 영혼이 없이 죽은 몸만 남아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된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 그 김명현 박사라고요.
김명한입니다. 김영한. 김영한 교수라고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네 편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 개신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그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 종교계의 신뢰도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교는 놀랍게도 천주교입니다. 39.8%.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불교입니다. 불교 32.8%예요. 39.8%, 32.8%. 그 다음에 제일 인기가 없는 교회는 어디냐면 개신교예요. 이거는 한국의 종교계 전체에 대한 그 아주 평균 신뢰보다도 훨씬 못한 10.2%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천주교하고 이 불교는 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데잖아요.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이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이 교회는 아무런 신뢰도가 없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그런 교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망쳤다. 왜 그런가? 한국 교회는 다 지금 무엇을 강조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은혜 중심의 교회로 변해가지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루터가 다 망가뜨렸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제일 그 이 로마서 연구의 대가가 누구냐면 지금 풀러 신학대학에서 이제 그 디민을 한국인 디민을 가르치는 김세윤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독일 그래서 이 이제 이 바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국의 한 교회에서 목사 300명을 모아놓고 개신교 목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국 개신교회는 지금 구원파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아주 질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김영한 교수가 쓴 아주 제가 그 이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성화가 없는 칭의는 죄인의 칭의가 아닌 무슨 칭의라고요? 죄를 칭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기에 있고 오늘날 제가 볼 때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이 개신교회적인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남은 교회의 이신칭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개신교회와 달라야, 개신교회하고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회가, 이 사대교회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교회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주느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그리스도의 의를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으니 분명히 개신교회가 실패한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개신교회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뭐 멀리도 아니고 바로 이 여러분 오클랜드에서 옛날에 그 Signs of Times 그것을 했던 태평양 연합회 그 E.J. 와그너하고 A.T. 존스가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거기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전했는데 그때 엘렌 화인 여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원고 15번에 보면은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무엇과 관련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의의가 제시될 때 나는 크신 의사께서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신 것 같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것은 내 경험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빛과 완전히 조화되었다. 똑같은 말씀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목회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그토록 분명하게 제시된 교리, 즉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인다면 저들의 모든 편견은 힘을 잃게 되고 백성들은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채움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회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강조하지만은 제7일 안식일 예수교회 재림교회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중학교 때 들어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새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연결이 될까?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제가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선포이다.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해 왔지만 그와 똑같은 중요성을 지닌 예수 믿음은 선포하지 않았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온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면서 뭐라 그러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무엇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개신교회의 복음은 무엇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있지만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전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두 개의 기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왼쪽의 기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야긴이라 부르고 또 하나의 오른쪽의 기둥을 보아스라 불러요. 야긴은 뭐냐면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란 말은 저가 세우리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지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둥을 오늘 여기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와 반대가 되는 율법 그리고 믿음과 반대가 되는 순종 그 다음에 칭의와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화. 이것이 두 기둥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 가운데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이 왜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국에 가서 중국집에 가보셨나요? 중국집 우리 화교들이 하는 중국집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집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짜장면과 짬뽕. 자 그래서 짬뽕을 먹자니 짜장면을 못 먹으니 아쉽고 그래서 짜장면을 먹자니 짬뽕을 못 먹고 그래서 요즘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먹는 뭐가 있습니까? 짬짜면이 있어요. 짬짜면. 그래서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오늘 이 안식일 교회는요 세상 교회하고 달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격이 다르게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하고 차원이 다르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무엇이고요? 하나님의 뭐가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두 기둥을 우리가 같이 지킬 때에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진정한 남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강단에 올랐을 때 최고의 좋은 상태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한 시간 이상은 운동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치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해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새를 돌려고 하는 그 집에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나면 신호등을 하나도 건너지 않은데 가
강둑으로 뭐 저희 집이 그렇다고 굉장히 좋은 데 있는 건 아니고 이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가는 강이 있는데 그 옆으로 한 7마일 신호등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바이크웨이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꼭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집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는데 처음에 산 다음에 6개월 동안 저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자전거를 타는데 항상 신호등 건너는 게 불편한데 사람들이 제가 가는 길이 아닌 딴 길로 가더란 말이에요. 따라가 봤더니 와 신호를 건너지 않아도 7마일을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5년 동안 제가 그 자전거 도로를 탈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니까 저희 집사람도 저를 따라서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바퀴가 빵꾸가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전거를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바퀴를 수리하려고 하면 그 브레이크를 이렇게 거는 그 선을 빼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다 갈 바퀴를 간 다음에 이것이 잘 갈아졌나 제가 이제 시험 운전을 하려고 이제 그 도로를 이제 자전거 도로를 향해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다리가 있고 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거기를 쫙 내려가는데 제가 브레이크 선을 빼놓은 걸 잊어버렸어요. 쫙 내려가는데 앞에 게이트가 딱 있는데 박으면 이제 전치 3주 큰일 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이 앞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잡히잖아요.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다행히 제가 뒷바퀴 브레이크를 남겨놓은 거예요. 가까스로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야 이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브레이크 값이 얼마일까요? 이 브레이크 값이 이 자전거를 제가 얼마짜리를 샀냐면 뭐 그것도 싼 겁니다. 600불짜리를 샀는데 이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패드의 값이 얼마냐면 7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전거의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냐면 앞으로 가는 데 쓰죠. 그러나 앞으로 가는 것만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 잡을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죠? 매일 매순간이 은혜이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 그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전거 전체의 값 가운데에서 브레이크 값이 얼마라고요? 7불. 그러면 여러분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야 될까요? 은혜를 한 9번 얘기하면 십계명에 대해서 한 번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되지만은 때로는 NO!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딱 제한을 가하는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재림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저희 교회의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데니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우리 저 신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저 로너파 교회의 오메가 베도와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책 혹시 다 사서 나눠보셨나요? 이 책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재림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사단의 마지막 배도 오메가 배도라는 게 이 여러분 저 그 그리스에서 제일 먼저가 알파이고 제일 끝자가 무엇입니까?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이 오메가 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오는 마지막 배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가운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조항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 혹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나
변화될 수 없어.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사단의 기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두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은 빠는 이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은 항상 이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반복적인 계속 반복적인 행동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더러운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다가 어떻게 해요? 적시고 빠는 경험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 이 마지막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라 그랬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해서 씻어서 이거는 시제가 무엇입니까? 위하고 비교해 보면 씻어 이거는 단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 일회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경험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은혜가 필요한 씻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환난기를 통과하는 경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새롭게 되는 의의 옷을 입는 그 경험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우리는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하는 브레이크를 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무엇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를 조화된 상태에서 하늘까지 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차들이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가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저기 차가 이제 다른 것 말고 세 대가 있어요. 세 대가 있는데 이 차 중에서 제일 모범적인 차는 어떤 차입니까? 이렇게 딱 양쪽 선에서 한쪽도 기울지 않고 가운데 쫙 가는 게 제일 잘 가는 차 아닙니까? 그러나 안전한 차는 무엇입니까? 안전한 차는 사실 이 세 차가 다 안전해요. 왜? 이 두 개의 라인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은혜 쪽에 이렇게 붙어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잖아요. 은혜에 기울어져도 우리는 은혜만을 강조하면 사고 나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율법을 강조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만을 강조하면 무엇이 되죠?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에 가까이 붙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율법에 가까이 붙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더블 스탠다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좀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하늘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뭐 이상구, 박영호 목사, 뭐 많은 사람이 떠나잖아요. 왜 떠날까요? 이 조화를 못 이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 쪽에 너무 기울어진 나머지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지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조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교회 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재림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던 정말 좋은 우리 선배들이 이 안식일 교회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두 가지 조화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